농촌지방 학생들은 클래식 공연을 마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클래식 공연 중에서 특히나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는 아이들이 만지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운 악기입니다. 아이들한테 콘트라베이스 공연과 소리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 들려주기 위해서 콘트라베이스는 현악기 중에서 가장 저음이고 또 가장 울림이 풍부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콘트라베이스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내면은 어떤 현악기가 모여서 나오는 울림보다 더 풍부하고 큰 울림이 나오게 됩니다. 직원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학교도 처음이고 난감하네요. 무슨 일이야? 공연대를 놓고 와서 여기 진짜 학교에 공연대 들려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혹시 학교에서 보면 빌릴 공연대 하나 정도 있을까요? 예능실이라고 있습니다. 예능실. 예능실이요? 아 근데 이거 해도 예능실 안 되니까 이거. 네네. 어느 쪽으로 가면 될까요? 다행이네요. 또 보는 데가 있어가지고 다 오를 뻔했습니다. 에이, 보였어요. 네. 자, 그리고 교무실 좀 다녀올게요. 네. 악보 딴 걸로 들고 왔어요. 너 악보. 네. 연습실에다 보는 데 놓고 이상한 거 들고 왔어요. 저 지금. 너 정신 좀. 아! 진짜. 형이 후회 한번 해주세요. 아유, 진짜. 아유, 살았다. 썸데이 프리싱 할까, 8마디? 썸데이 프리싱도 8마디? 예. 더블베이스의 역할이 다른 악기들의 연주를 받쳐주는 역할은 맞지만 더블베이스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러 대중들이 그거를 알아주셔서 네,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희는 충남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2022년 찾아가는 음악회 랑락에 함께하게 된 멜로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악기 이름 아세요? 뭐예요 악기 이름? 손? 첼로 땡. 더블 베이스. 정답이에요. 이 악기는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첼로보다 훨씬 크고 더 낮은 음을 내는 악기예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멜로바스 선생님들과 그 코끼리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연주 중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친구 이름은 뭐예요? 정상욱. 아, 멋있는 이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할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 잘해, 잘해, 잘해. 자, 태교 선생님 멜로디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너무 잘했어. 형식 잘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동화아리랑이라는 곡이에요. 애들이 줄 이렇게 박자 맞춰서 줄 뜯는데 그 박자감이 좋았던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밌는 공연이었어요. 저도 애들도 재밌었기를 바랐는데 그래도 저희가 되게 색다른 공연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들이랑 아주 달랐어요.